남미 대륙에서는 처음 열리는 리우 올림픽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에 올림픽이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는 세계 각국 선수들이 찾아서 현지 적응 훈련을 하는 등 벌써부터 올림픽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브라질 특파원을 연결해 올림픽 준비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영관 특파원. 네, 쌍팔루입니다. 네, 박 특파원이 이번 주에 리우데자네이루에 가서 현지 준비 상황을 취재했죠. 남미에서 처음 열리는 하계 올림픽인데요.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하계 올림픽은 모두 30번 열렸는데 절반 이상이 유럽에서 열렸죠. 또 호주에서 두번 열린 것을 제외하면 모두 지구 북반구에서 개최됐습니다. 리우 올림픽은 남미에서 열리는 첫 올림픽인데요. 개막식은 내년 8월 5일로 이제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리우 시는 올림픽을 정확히 1년 앞두고 세계 언론에 경기장 건설 현장을 공개했는데요. 평균 80% 안팎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서 내년 올림픽 전까지 모두 완공할 수 있다는 게 리우 시와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설명입니다.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도 올림픽을 1년 앞두고 가진 기념행사에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Os olhos do mundo estarão voltados para o nosso querido Rio de Janeiro. Faremos sim um espetáculo inesquecível. 네, 경기장이 아직 완공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요. 지난해 브라질 월드컵 때도 일부 완공이 안된 경기장에서 경기가 열렸다면서요. 내년 올림픽은 차질이 없을까요? 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계 각국 언론들도 비슷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파이스 리우 시장은 남미에서 예정대로 진행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걸 안다. 하지만 이번 올림픽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Não é uma marca dos países latino-americanos, essa coisa de fazer as coisas no prazo, né? A gente tem muito orgulho de estar apresentando isso aqui hoje. Com tudo no prazo, faltando 1 ano para os jogos. 지난해 열린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상파울루와 쿠리치바 경기장이 완공되지 않은 채 월드컵을 치렀습니다. 내년 리우 올림픽의 경우 사이클 경기가 열릴 벨로드롬과 펜싱과 농구 경기가 열릴 실내 체육관 등은 공정이 60% 정도여서 올림픽 전까지 완공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8월이면 남미는 겨울 아닙니까? 하계 올림픽이라고 하는 게 현지인들에게는 좀 생소할 것 같은데. 어쨌든 남미 첫 올림픽,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이죠. 네, 겨울이라고는 하지만 리우는 8월 기온이 낮 최고 3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하계 올림픽을 치르기에 적합한 기후입니다. 리우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내년 올림픽에 206개 나라, 1만 500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7인제 럭비와 골프가 추가돼 모두 28개 종목에서 금메달 306개를 놓고 17일 동안 경기가 펼쳐집니다. 지난 주말에는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철인 3종 경기, 트라이애슬론 선수들이 대회를 가졌는데요. 열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각국 선수들은 수영과 사이클, 마라톤으로 이어지는 올림픽 코스를 직접 경험해보고 메달에 대한 의지를 다졌는데요. 리우 씨는 내년 5월까지 각 종목 프레올림픽을 개최해 올림픽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 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리우데자네이루 주변의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면서 올림픽에도 차질이 있을 거란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세계보건기구가 수질 검사까지 요구했다고요. 네, 리우데자네이루는 세계 3대 미항 가운데 하나로 꼽힐 만큼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하지만 그런 명성에 걸맞지 않게 하수의 60, 70%가 정화되지 않고 방류되다 보니 수질 상태는 썩 좋지 않습니다. 특히 요트 경기가 열리는 과나바라만, 조종 경기가 열리는 호드리고지 프레이타스 호수의 경우 훈련하는 선수들 사이에서 악취가 너무 심하다는 불만이 쏟아졌고요.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아데노 바이러스가 리터당 최대 17억 마리가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급기야 WHO, 세계보건기구가 요트 경기장과 조종 경기장 등에 대한 정밀 수질 검사까지 요구한 겁니다.
리우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선수들의 건강을 위해 조사는 해보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A saúde dos atletas é a nossa primeira prioridade. Então a gente só vai colocar os atletas na água se tiver certeza que a água está limpa para competição. 리우 씨는 빈민가인 파벨라를 중심으로 연일 총격전이 벌어지고 도심 강도가 늘어나는 등 치안 불안도 심각한데요. 수질 오염과 치안 불안, 여기에 극심한 교통 체증까지 이 세 가지가 내년 리우 올림픽 성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박영관 특파원 수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파울루에서 전해드렸습니다.